자살로 종결한 게 어려우니까 한덕규 사장한테 연락해서 주문에 유서 하나 작업해. 이미 작업 마쳤습니다. 사람을 살려면 사람을 살려면 돈을 오가고 사는 거야. 갑자기 둘 뒤로 해버리면 저거 공부하는 사람 다 7년째 다른 것도 없어. 이제 속도에 가만 안 두지? 빨리 회사 한번 제대로 붙을까? 근데 아까 정신 차렸을 때 보니까 그 사람 완전 꽃미남 스타일이다. 어떻게 알았어? 짝꿍 모르냐? 그게 아니고 한번 꽂히면 미쳐서 나만 아는 놈이 없다고서 꽃미남이래. 한마디로 대처가 없는 또라이라는 거죠. 여보세요? 뭐? 투신? 알았어, 그만할게. 투신? 투신 자자? 어머, 어디서 오셔?
아까 미리 오셔가지고 가장 이쁜 거로 미리 사회를 봐드리고 왔는데면 저 여자 약간 장아요? 쇼핑몰 하니까 이제 옷 좀 팔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네? 예. 아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여자들의 이제 뭐 선물을 해줬을 때나 스타일이나 왜 없냐? 버진노다 버진노다가 뭔지 알아?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저는 대시하는 여자는 없어요 제가 대시를 하지 대시하는 여자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이분은 그러면은 첫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남자가 저희는 티팬티 종류도 많이 있어요 한번 티팬티 입으면 티팬티 안 입잖아요 어? 우리 그러면 한번 티브라 티브라요? 아 뭐 티팬티도 있어요 근데 남자는 티팬티를 언제 입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막 저 학교 다닐 때 저 전공이 란제리 디자인인데 근데 남자는 티팬티를 언제 근데 남자는 티팬티를 언제 입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막 저 학교 다닐 때 저 전공이 란제리 디자인인데 디자인 할 때 남자 티팬티 치면 남자 티팬티 나와 아 그러면은 그 속옷이 여성분들은 아래 위로 세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도 세트인가요? 티팬티? 티브라 티브라요? 아, 뭐, 티, 아니 왜냐면 세트로 팔잖아 그러면 아래가 티팬티는 위에는 어떻게 돼? 그냥 가지고 계신 거에 컬러 맞춰서 아 세트는 아니고? 네, 세트는 없고 아 그러면은 팬티만 저희가 잘 입어봤던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자꾸 낑기니까 아, 근데 그쵸. 그게 왜 편한 거예요? 저? 근데 이제 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레깅스 같은 거 입을 때는 자국이 아 자, 라인 안 보이게 하려고 나니까 아 그럼 라인 안 보이게 하는 거 외에 또 좋은 거 있나요? 아 두 분이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티팬티를? 예쁘고 예뻐요? 네 티팬티가 예쁘다고? 예쁘고 근데 그거는 이너웨어라 예쁘다라는 게 나 혼자서만 아는 거 혹은 아, 뭐 애인 정도만 아는 거지 남들이 보고 예쁘다라고 해줄 순 없잖아요 아 그냥 본인 만족 사실 언더웨어는 아... 거의 본인 만족이에요 아니 근데 본인은 왜 티팬티를 처음 입어보기 시작하고 보통 티팬티 입을 저... 생각을 여자들은 많이 하시나요? 아 근데 저는 그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다 입어보고 하는 편인데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그 뒤로 막 여러 군데 사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파는 데가 없어서 이왕 우리가 파는 거 그냥 수입해서 가져오자 이래가지고 사실 티팬티 같은 경우로 얘기하면 팬티를 얘기하자면 옛날 이제 호기심 천국이나 이런 데서 방구를 많이 끼면은 빤스에 구멍이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티팬티를 입고 방구를 많이 끼면 끊어지나요? 선정을 해주셨는데 예쁜 곳이네 이거는 성인용품이에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앞인 거예요? 이게 뭐가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앞 아 근데 이건 진짜 입어봐야 돼 그리고 자국이 앞 힘든 곳이네 이거는 성인용품이에요? 힘든 곳이네 이거는 성인용품이에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앞인 거예요? 이게 뭐가 편하다는 품이에요? 네? 아니요
어디가 앞인 거야? 이게 뭐가 이게 뭐가 편하다는 거야? 이게 안돼. 진. 아 거기가. 근데 이제 친구가 갑자기 나오라 그래서 급하게 입고 나가다가 뭐 앞뒤가 뒤집어 깬 적도 있. 그럴 수도 있잖아.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전혀 아니, 그런 경우 없어요. 아 근데 가끔 고객님들 중에 상담하는 사람 있는데 여자예요 남자예요? 몰라 한 10분 정도 상담했는데 저희 수영복도 팔아서 막 모노키니 상담 엄청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자기가 사실 남잔데 필라테스 수업에 이거 입어도 되냐는 거예요. 어떤 거? 이걸요? 수영복을. 수영복이요? 여자 수영복을?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 그냥 나 놀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서 꼭 사진 찍어서 후기 남겨달라고 그랬는데 안 샀어요. 그분. 제가 10분이나 상담해드렸는데. 아 그러면은 그 지금 화가 난 거는 후기를 안 남겨줘서 열받은 거예요? 안 사서 열받은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안 사서 후기... 열받은 거죠? 아 안 사서 아 여자친구한테 좀 선물을 해줘라 이러면은 좀 공개로 아니고 공개로 떡바지요? 아 이게 왜 반응이 좋지? 어 잠깐만 마이크로 이렇게 다른 게 있거든요?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 때. 네, 윈드 스크린이라고 했는데 저 그거 하나 없어졌는데 이거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귀여워. 와. 근데 남친 앞에서만 입지 이걸 입고 나갈 순 없죠. 그렇죠. 이거 입으면은 잘... 좀 그렇죠. 혹시나 꼬리가 삐져나오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단추가 있어서. 예, 이런 건 하나요? 얼마 정도? 저희 거의 팬티 다 만 원대. 아, 그렇게 싸네요? 싸지 않아? 아, 하긴 뭐 근데 만 원이면 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끈 쪼가리가 만 원이다. 이런 건 계속 굉장히 또 비싸. ㅋ 뒤가 하체가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어디요? OOTD로 입는 하체를 가장 많이 입잖아요. 아 이분은 티랑 팬티 약간 고급스럽게 전 티팬티라고 해가지고 티랑 팬티를 같이 파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간 저는 이렇게 약간 세틴 느낌 나는 거 좋아해서 세틴? 세틴이 뭐예요? 이렇게 약간 광나는 느낌. 아, 광나는 느낌. 약간 고급스럽게. 전 티팬티라고 해가지고, 티랑 팬티를 같이 파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군요. 아, 이분은 티랑 팬티를 파시는 분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알파벳 T 모양 빤스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티팬티가 어디가 늘어나면 버리는 거예요? 저희 그냥 이게 뭐 체형마다 다른 것 같아요. 뭐 골반 크시면은 여기 허리 라인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근데 방금처럼 뒤에가 늘어난 경우는 어떤 경우에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뒤에가 늘어난 경우는 팬티를 입고 똥을 싼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얘가 의문을 제시하니까 저도. 사람의 그 골반, 엉덩이 둘레가 사람 머리의 두 배다. 그래서 그 뭐 급하게 치수 잴 때 머리 둘레 재고 허리 그 엉덩이 둘레 재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들어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보려면 머리에 한 머리 아니야 목이야. 아 목인가? 목이야. 아 맞아 목. 아, 이거 진짜 있지? 그거 있어. 아, 진짜? 청바지 살 때 바지 살 때 입어보지 않아도 되는 게 목을 이렇게 해서 이게 닿아서 맞으면은 내 거에 맞는다. 그러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만 체크를 한번 저요? 아, 저는 이거 만지지도 않았어요. 어떤 연료되기 싫어서 만지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는 맞느냐고 사이즈만 지켜봐도 되나요? 제가 목이 두꺼워서. 예. 근데 죄송한데 저 새끼가 저렇게 만진 것도 다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아, 팔면 안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버려야죠. 아, 버린다고? 새 거를? 버릴까지 본인이 입으면 되지. 드릴게요. 저는 그.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너무 웃겨. 근데 보이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쭈그려 앉았을 때 바지 윗바지가 여드름이 싹 나 있는 거. 뭐 어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걸 봐야 돼. 아 근데 근데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왁싱을 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사실. 그건 상관없지. 너 모자 쓸 때 뭐 삭발하고 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We'll be right back.
Bye.
We'll be right back.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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